통신 시작. 보고할 일이라도 생겼나? 현재 빌딩 옥상에 강력한 차원종이 출현했다. 방정은 각성 직후라 상태가 불안정해서 구체적인 파괴 활동을 벌이지는 않고 있지. 하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 A급 이상의 위험성을 가진 차원종이 각성한 여파로 불어 전역의 차원종들 역시 광분 상태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경대 쪽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대비를 하도록 해야 해. 그럴 여유는 없을 거야. 그 녀석들 지금 난민들을 억누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문제는 그거다. 특경대가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수습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정작 특경대는 난민들의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특경대와 난민 모두가 차원종에 의해 전멸당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홍시영 감시관은 결코 방침을 바꾸지 않을 테니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군. 나타, 지금 즉시 최민우 경감을 찾아가도록. 찾아가서 진압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지시를 전달해라. 아울러 김시환 씨를 찾아가서 난민들과의 교섭 테이블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전해주기 바란다. 내가 직접 뻐꾸기를 이용해 난민들의 대표와 교섭을 하겠다. 이봐,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나에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그 망할 감시관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날 걱정해주는 건가? 너답지 않게.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누굴 걱정했다는 거야? 걱정할 건 없다. 책임은 내가 진다. 이 길로 최민우 경감을 찾아가서 무력 진압을 중단하라는 말을 전해라. 이상, 통신 종료. 그럼 이쪽도 작전에 복귀하겠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조해드릴 수 없을 것 같군요. 당신들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말입니다. 당신들이 무리해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바람에 강력한 차원종이 출현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 소식을 들은 난민들이 더욱 분노해서 다시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난민들, 밖으로는 차원종. 당신들 덕분에 특경대는 궁지에 몰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려는 겁니까? 치, 시끄럽게 짖어대는군. 우리 꼰대가 너한테 전화라더군. 지금 즉시 난민들을 향한 무력 진압을 중단하라는 말을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난민들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했어. 그게 정말입니까? 또 무슨 쓸데없는 걸 꾸미는 건 아니겠죠? 의심 많은 녀석 같으니라고. 믿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좋습니다. 솔직히 전하 대원들도 한계였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쓰는 건 다시는 하기 싫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진압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전력은 차원종 처치에만 집중될 것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